3 그리고 4주의 일진 4주 명리학 제917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1년 5월 11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1년 3월 30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신축년 계사월 기미일이 되겠고요. 일진은 기미가 되겠습니다. 자, 어저께는 우리가 무토라고 하는 것이 4월에 생했을 때 사주를 어떻게 배합할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봤죠.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뭐 일단 4월에 태어나게 되면 무토가 왕하기 때문에 갑목으로서 소토하고 계수로서 무토를 갖다 윤토한다라고 이렇게 기본적인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일간 자체가 무토가 아니고 기토라고 하는 겁니다. 기토. 이 기토가 4월에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어떤 경우라도 사주를 볼 때는 제일 먼저 일간이 어떤 것이냐를 먼저 봐야 되죠. 일간이 될수 있는 것은 10개의 천간이 있습니다. 갑목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을목이라고 하는 갑목이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을목이라고 하는 것. 이거는 한글이라서 갑을목 이렇게 쓰죠. 갑목 내지는 을목, 그 다음에 병정화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무기토, 지금 어제 무토 오늘 기토죠. 그래서 무기토, 그 다음에 경신금이라고 하는 것도 일간으로 올 수가 있어요. 경신금이 같이 오는 것이 아니라 이게 따로따로 써야죠. 경금 따로, 신금 따로 이렇게 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을지모로 임수 또는 계수도 일간이 올 수가 있는데, 어떤 일간이든 간에 지금부터 이제 공부하게 될 4, 5, 미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이제 여름이라고 하는 계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물이라고 하는 것, 즉 수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지만 사주가 좀 그나마 좋은 사주가 될 수가 있는데, 4, 5, 미월에 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건조한 그러한 사주가 된다. 그래서 사주라고 하는 것은 중화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데, 사주의 중화는 왕쇠라고 하는 것의 중화, 그 다음에 한열이라고 하는 것의 중화인데, 4, 5, 미월이라고 하는 이런 때에는 한열 중에서 열이 너무 강조된 시점이죠. 그래서 너무 뜨겁기 때문에 차가운 기운이 있어 주어서 중화를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일간을 떠나서라도 원령이 4, 5, 미월은 여름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 수의 기운, 한기가, 차가운 기운이 있어 주어서 사주를 중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이제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고요. 일단 기토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다음에 월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토라고 하는 것은 토에 해당이 되죠. 어저께는 무토라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무토. 그래서 같은 토라 하더라도 무토라고 하는 토하고 기토라고 하는 토하고 좀 다르죠. 어제 무토라고 하는 것 양토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공부하게 되는 기토라고 하는 것은 같은 토이지만 얘는 성격이 음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토가 됩니다. 양이라고 하는 것, 만약에 이걸 갖다가 사람으로 분류한다라고 하면 양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다운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또 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자다운 그런 것을 말하게 됩니다.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좀 서로 대조되는 개념이죠. 양이라고 하는 개념이 크다라고, 크고 넓고 높은 개념의 그런 토라고 본다라고 하면, 기토라고 하는 것은 크지 않죠. 작고, 그다음에 넓지 못합니다. 좁고 높지 않은 낮은 그런 토를 갖다가 기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토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저께 고황토 같다 그랬죠. 고황토라고 하는 것은 높은 산이라든가 높은 뭐 산맥 같은 것도 될 수가 있겠고, 만약에 넓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놓고 봤을 때는 평야라든가 아니면 광야 같은 아주 그냥 단순히 몇천 평이 정도라기보다는 한반도 한 두세 배 정도 되는 굉장히 넓은 이러한 것을 갖다 광야라고 하죠. 아니면 저 예를 들면 몽골 평원 같은 경우 거의 지평선을 끝까지 둘러봐도 지평선이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아주 광활한 땅을 갖다가 광야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무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높은 산 내지는 광야 같기 때문에 일간 무토가 왕할 때는 갑목으로서 소토 내지는 소벽한다라고, 소벽함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공부하게 되는 기토라고 하는 것은 작고 좁고 또는 낮은 땅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토를 갖다 표현할 때는 비습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세요. 비자라고 해서 낮을 비자에다가 습이라고 하는 것은 물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죠. 낮고
있고 물기를 가지고 있는 땅, 반대로 무토라고 하는 것은 건토가 되죠. 뭐 크고 높을 수도 있고 넓을 수도 있지만 땅 자체가 물기를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러한 마른 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기토라고 하는 것은 니사라고도 표현하죠. 니사, 니사라고 하는 것은 뭔 뜻이냐면 진흙 니자에다가 모래사자, 작은 진흙 뻘 같은 개념이 있죠. 그 다음에 또 물기를 가지고 있는 모래 같은 거죠. 진흙 니자라든가 모래사자 옆에 다 물수변을 가지고 있습니다. 니사. 그래서 기토라고 하는 것은 니사와 같다라고 하는 것은 물기를 머금고 있는 갯 벌이라든가 바닷가 같은 데나 아니면 강가 같은 데 가게 되면 모래에 물이 이렇게 자작자작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다 기토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토라고 하는 것은 전원토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전원토. 전원이라고 하는 것은 밭을 뜻하고요. 논을 의미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정원 같은 것. 그렇게 크지 않은 그러한 작고 물기를 가지고 있는 비옥한 텃밭 같은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일간 자체가 왕했을 때 이렇게 양목인 갑목을 가지고 소토 대신 소벽해야지만 무토로서 용도가 생긴다라고 보지만 기토라고 하는 것은 작은 텃밭과 같기 때문에 왕하더라도 갑목이라든가 을목, 관사를 쓰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다. 많지 않다. 오히려 기토를 볼 때는 기토를 볼 때는 그냥 뭐요? 화초가 심어져 있는 그다음 그런 뭐 이제 텃밭 같은 것으로 생각하시면 된다. 텃밭 내지는 화 같은 거죠. 화분 여러분들 다육식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화초 같은 것이 있는 화분 속에 담겨져 있는 그러한 흙도 이렇게 기토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명리서에 뭐라고 태어났냐면 기토는 뭐예요? 화가와 따랐어요. 화가라고 하는 것은 벼화자에다가 벼화자에다가 심을 가자를 이렇게 쓰게 되는데 쉽게 말하면 작은 텃밭이라든가 아니면 화분 같은데 화초 내지는 여러 가지 곡물 같은 것도 심을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심어져 있는 그런 상태를 갖다 기토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무토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야말로 땅에다가 별도로 갑목이라고 하는 것을 심어야지만 무토로서 용도가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토라고 하는 것은 작은 그런 텃밭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왕하더라도 무토처럼 뭐 갑목 같은 관사를 목을 쓰지 않는다. 목을 쓰는 경우도 없잖아요. 있지만 그런 경우에는 기토는 매우 좀 이례적으로 좀 독특한 경우에만 갑목을 쓰게 되고요. 공통적으로 기토가 됐던 무토가 됐던 물이 있어줘야 되는 것, 햇볕이 있어줘야 되는 것은 공통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땅이라고 하는 것, 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무도 심을 수도 있겠고요. 그 안에서 숲을 이룰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모든 만물이 자생할 수 있는 터전이 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토. 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양토인 무토가 됐던 아니면 음토인 기토가 됐던 물이 있어서 땅이 마르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햇볕이 있어 주어야지만 땅이 썩지 않겠죠. 또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보게 되면 수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게 되고 그다음에 햇볕이라고 하는 것은 화로도 놓고 보게 되는데 화만 있고 물이 없으면 밭이 어떻게 되죠? 가물죠. 한전이 된다고 그래. 한전. 한국전력 한전이 아니라 이거는 가물 한자에다가 밭전자를 써서 가뭄이든 논밭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농부들이 봄에 씨앗을 심어서 지금 이제 한 4월 양력으로 한 5월 6월 요 정도 되게 되면 논밭에 이제 심어놨던 작물들이 이제 크게 되는데 물이 있어야지만 작물이 크는데 물이 안안 물이 없고 비가 오지 않아서 물이 없고 햇볕만 쨍쨍쨍쨍 내려진다라고 하면 땅도 마르고 그 땅에 심어져 있는 곡식이라든가 화초라든가 모든 것이 말라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토도 마찬가지고 기토도 마찬가지고 수화라고 하는 것이 조화를 이루어줘야 되는데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한전 마른 사막과 같은 것이 되는 것이고 반대로 물만 있고 화가 없다라고 하면 이것은 고음이라고 해요. 고음. 음만 있고 화가 없기 때문에 땅이 얼 수도 있고요. 땅이 얼어서 동토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물이 많아가지고 물이 많은데 햇볕이 없다라고 하면 땅이 썩게 되죠. 후패된다 그래. 땅이 썩는다. 그래서 수만 있고 화가 없는 것도 좋은 국세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토라고 하는 것은 뭐 왕하더라도 감목을 쓰는 예우는 얘는 드물기 때문에 반드시 수화, 특히 계수라고 하는 것 내지는 병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준다라고 하면 금상첨화가 될 것인데, 만약에 계수라든가 병화가 없다라고 하면 뭐 정화도 괜찮고요, 임수도 가용할 수 있다. 즉쓸 수는 있다 하더라도 병화 계수를 쓰는 것에 비하면 공력은 어떻다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기토 일간이 태어난 월령 4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하가 되면서부터 진월에서 4월로 넘어오게 되고요. 벌써 이제 4월이 입하가 지난 지 7일째 되고 있습니다. 7일째 이제부터 앞으로도 한 23일 정도는 계속 4월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죠. 자, 임묘진이라고 하는 거 제가 한 30번 정도 반복을 했습니다. 임묘진이라고 하는 계절이죠. 인월, 묘월, 진월 합쳐서 임묘진이라고 했고요. 임묘진 동방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동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동쪽이고요. 그다음에 모기왕은 모왕절이 된다. 또 그다음에 뭐 임묘월은 모기왕하지만 진월은 토왕절로도 볼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임묘진이라고 하는 것은 계절로는 어떻다? 봄에 해당이 된다라고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4월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묘진이 동쪽이라고 하면 4는 어떻게 돼요? 4오미 남방이 되죠. 남방. 그래서 방향은 남쪽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4오미는 모기왕한 계절이 아니라 화왕절, 화가 왕한 계절이 됩니다. 그래서 화가 왕하다, 뜨겁다, 계절로는 여름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4월, 지금 4월을 초하라고 합니다. 초여름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월이 지나서 망종이 되게 되면 이제 4월에서 5월로 이렇게 넘어가죠. 5월이라고 하는 것은 중하라고 해요. 중하. 그 다음에 이제 망종이 지나고요. 그 다음에 하지가 지나고 소서가 되면 소서절이죠. 소서. 절이 되면은 이제는 미월로 넘어가게 돼요. 미월. 미월은 역시나 여름이긴 하지만 미월의 여름이라고 하는 것은 늦여름이 되죠. 늦여름.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개하 내지는 모하 이렇게 늦여름이다라는 표현을 쓰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단 모두 마찬가지로 4월이 됐던 5월이 됐던 여름이 됐던 매우 덥고 뜨겁다. 조열하다라고 하는 것 제가 명심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4, 5, 미열은 그냥 따뜻한 여름 날씨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50도, 60도까지 올라간 아주 바싹바싹 마른 사라 사막 같은 그런 조건으로 인식하시는 것이 4월, 5월, 미열을 이해하실 때 도움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토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4월에 났다라고 하는 것은 한여름 뜨거운 여름에 기토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화분이 그런 조건에 있다 내지는 여러분 텃밭이 지금 현재 기온이 막 40도 50도까지 육박하는 그런 기후에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가장 먼저 뭐냐면 기온을 하강시켜 주는 것이 필요죠. 너무 뜨거 게 되면은 물이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한증막 같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요. 오히려 너무 뜨거울 때 화초에 물을 주게 되면 뭐 화초를 생하는 것이 아니라 화초를 삶죠. 우리 뭐 예를 들어서 미나리라든가 고사리 데치는 것처럼 아주 그냥 삶는 거는 그런 것이 됩니다. 그래서 4월, 5월, 미월 같은 경우에는 매우 뜨겁기 때문에 수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기온을 하강시켜 주는 역할도 하게 되고, 또 수라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기토라든가 또 을목이라든가 갑목 같은 것 내지는 무토도 마찬가지가 되죠. 토라고 하는 것은 땅이 윤토, 윤택해야지만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갑목이든 을목이든 갑을목 뿌리가 촉촉하게 배양이 되어야지만 갑을목이 살 수가 있죠. 그러니까 공통적인 거예요. 무토, 기토 나 갑목 을목이는 어차피 그 땅에다가 갑을목이 사는 것이기 때문에 무토 기토의 용법이나 갑목 을목의 용법이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무토도 갑목 무토가 왕하면 갑목이 필요한데 공이 둘다 무토도 살고 갑목도 살기 위해서는 물도 있어야 되고요. 따뜻한 햇볕도 있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토에 화초가 있는 것도 마찬가지죠. 여름에 화초가 심어져 있는 기토 무역 물도 있어줘야 되고 따뜻한 햇볕도 있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토가 4월에 태어났을 때는 갑목 같은 것은 필요가 없지만 반드시 물은 있어줘야 된다. 개수 같은 개수라든가 아니면 임수 같은 것이 있어서 기토를 갖다가 윤택하게 만들어줘요. 쉽게 말하면 뭐예요? 기토에 물을 줘서 기토가 마르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개수라고 하는 것은 기토만 윤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물이 수의 기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원력 4월에 여름에 뜨거운 기호를 갖다가 하강시켜준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도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4월에 기토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물이 필요하다. 임수가 됐든 개수가 됐든 물이 없는 사주는 이거는 매우 좋지 못한 사주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일단은 제가 개수라고 썼지만 개수가 이렇게 필요하고요. 또 개수가 있다라고 하면 지지에 뿌리가 있어 주어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뿌리가 없다라고 하면 비가 예를 들어서 잠깐 내리고 말면 어떻게 돼? 안 오니만 못합니다. 차라리 비가 올라오고 하면 뜨거운 아스팔트라든가 뜨거운 여름의 열기를 갖다 충분히 식혀 주어야지만 공력이 있는 곳인데 물이 있다가 말면 차라리 오히려 한증막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개수가 천간에 만약에 투출하게 되면 지지로 신유금이라든가 신유금은 이런 금은 아니고요. 지지로 신유금은 이러한 금이 있어서 개수의 뿌리가 된다든가 아니면 해자 수가 있어서 개수의 뿌리가 있어 줘야지만 개수가 마르지 않는데 기본적으로 수가 있는 것도 좋지만은 개수가 용신일 때는 금이 있어서 생수해 주는 것이 같은 수가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낫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이제 개수가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여름도 아무리 뜨거운 여름도 물이 충분하게 있는 상태에서는 여름에라도 장려라는 태양이 있어 주어야지만 그 땅에서 자라는 곡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곡식을 열매를 탄실하게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병화를 또 보는 것이 필요하긴 합니다만은 만약에 병화가 없다 하더라도 원령 자체가 사화이기 때문에 화가 뭐둘 중에 하나가 없다라고 하면 병화가 없는 것은 가용한다 하더라도 병화가 있는 상태에서 개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큰 문제가 되겠죠. 해서 사월의 기토라고 하는 것은 충분한 개수가 있은 연후에 병화가 있으면 금상첨화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수가 부족하다라고 하면 화를 보기보다는 그냥 수가 좀더 충분하게 있는 것이 더 좋다. 그래서 4월에 기토라고 하는 선계 먼저는 개수를 쓰고 나중에 병화를 쓴다고 해서 선계 후병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명식, 음토인 기토 일간이 4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 한여름, 즉 초여름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일단 격국이라고 하는 것 한번 살펴보게 되면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음토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사화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양화가 됩니다. 원래 자축 임묘 진사 음이 이렇게 됐을 때 자는 양이 자수는 양이 되는 거고 음토가 아니죠. 축토는 음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인목은 양이 되는 것이고, 요 목은 음이 되는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진토는 양이 되는 것이고, 사화는, 이거는 음이 되어야 맞습니다. 음이. 그래서 지지로 사화는 원래는 음이지만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몸체는 음이지만은 쓰는 것은 양으로 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명리학에서 사화는 양화로 보고요. 반대로 오화는 이 오화 있죠. 오화 지지로 오화는 이거를 음화로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용양 내지는 최양 용음이라고 이렇게 보게 되는데 사화라고 하는 것은 그 본기가 병화를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오화는 몸체는 양이지만 그 본기가 정화 음의 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화는 본체는 양이지만 음으로 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 기토가 사화를 받기 때문에 양화를 받다 사중에 있는 병화를 받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인성이죠. 인성이지만 정인에 해당했다. 정인격. 일단 무토가 4월에 태어났든 기토가 4월에 태어났든 일간 자체가 매우 왕한 그런 사주가 되죠. 신왕 사주가 된다. 그래서 무토가 4월에 태어났을 때는 걸록격이면서
걸럭기역이면서 일간이 망하기 때문에 무토 같은 경우는 갑목으로 소토하고 개수로서 도와준다라고 하지만 기토는 이미 화가가 심어져 있는 곡식이라든가 아니면 화초가 심어져 있는 텃밭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별도로 갑목을 쓰진 않지만 반드시 개수라고 하는 것, 병화라고 하는 것을 취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원령 자체 화는 이미 있기 때문에 먼저 개수를 얻는 것이 중요한 핵심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연주를 보게 되면 이렇게 신축이라고 하는 글자를 가지고 있죠. 축토라고 하는 것 물론 기토가 4월에 태어나서 일간이 왕한데 축토를 보게 되면 일간이 더 왕해집니다. 한번더 보면은 일지를 보게 되면 미토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미까지 이렇게 보게 되면 일간이 이거는 굉장히 왕합니다. 선생님 일간 왕하면 관사를 쓰지 않습니까? 라고 또 질문을 하시는 분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토는 왕해도 관사를 쓰지 않는다. 만약에 무토가 투출했을 때는 이때는 갑목을 취용할 수 있어요. 이런 것이 바로 약간 예외적인 그런 경우가 되는데 무토가 투출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굳이 뭐 갑목, 을목, 갑목을 취용할 필요는 없는데 이렇게 되게 되면 반드시 뭐는 있어야 된다. 물은 있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건 월간의 개수를 얻었습니다. 이 개수라고 하는 건 미에는 뿌리를 둘수 없죠. 근데 이 연지에 있는 축토는 물기를 가지고 있는 습토가 되고요. 그 다음에 미토라고 하는 이 미토는 일지에 있는 미토는 이거는 건토가 마른 땅이 되죠. 어떤 것이 더 좋을까요? 당연히 물기를 가지고 있는 축토가 더 좋을 것이고 신금 개수가 이 축에 다 뿌리를 두고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용도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금 개수가 매우 왕하다라고 보지는 않죠. 이거는 화토가 왕한 것이지 금수가 왕한 것은 아직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는 어떤 생시를 얻는 것이 더 좋을지 한번 생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시 4월의 기토가 기미일주가 되면서 연지의 축토까지 얻었기 때문에 일간 자체가 매우 왕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다 하더라도 양토인 무토가 아닌 이상 기토는 아무리 왕해도 갑목 관사를 쓰지 않는다. 개수하고 병화를 취용하게 되는데 자, 연간의 신금이 투출되어 있죠. 이 신금은 사중경금에 뿌리를 둘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신금은 축에도 이렇게 뿌리를 둘수 있습니다. 개수도 마찬가지로 축에 뿌리를 둘수 있죠. 그래서 개수 신금이 투출되어 있어서 연 한여름 초여름에 기토를 윤택하게 만드는 금수를 얻은 것은 매우 좋은 것이지만 그렇게 왕한 아직까지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왕한 금수는 아니다. 금가수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생시를 한번 보면 좋겠죠. 갑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되면 잠이 원진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또 충미충도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잠이 원진이라고 해서 뭐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이런 거는 좀 하수 좀 이렇게 약간 그렇게 나중에 좀 이렇게 시간 날때 공부하시면 되겠고요. 중요한 것은 물이 필요하다, 수가 필요하다라는데 핵심을 두고 보는 것이 더 좋습니다. 개수가 투출되어 있어서 신금의 생주를 받지만 아직 약하지만 이렇게 자수를 보게 되면 개수가 여기에 뿌리로 이렇게 둘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죠. 이 자수는 매우 좋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갑목에 그렇게 기토 옆에 같이 있게 되면 기토가 갑목에 자꾸 정을 주어서 갑목하고 기토하고 서로 탐합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은 조금 좋지 못합니다. 이걸 어떤 분들 갑기 합토가 된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갑기 합토가 이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을축시 한번 볼까요? 을축시? 이건 굳이 볼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되면은 일지 미토하고 시지의 축토하고 이거는 축미충이 되죠. 축미충이 된다. 이렇게 되면 미토가 깨질까요? 축토가 깨질까요?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미토도 깨지지 않고요. 축토도 깨지지 않고 축미충이 되면 축중의 개수신금이 매몰된다라는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고 토는 다시 토는 더 어떻게 된다? 왕해진다. 중요한 건 축중에 있는 개수가 매몰되고 여기 토가 많아지게 되면 아무래도 수가 좀 고갈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을축시 같은 경우는 썩 좋지 못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병인시 같은 경우에는 4월에 병화 투출되어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가 충분하다라고 하면 병화를 보는 것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이렇게 이 정도 되게 되면 병화 투출된 것이 나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뭐예요? 갖출 건 갖춘 사주이기 때문에 운세는 어디로 가야 된다?
그렇죠. 금수운으로 가야지만 발전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거는 금수가 약하고 화토가 왕한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다시 화가 왕한 이런 대운을 만나게 되면 조금 초년에 고생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병시하고 정묘실은 조금 비슷하다라고 볼수 있는데 이왕이면 정묘실 얻을 바에는 저는 병인실 얻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무진시가 되게 되면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 음토인 기토가 왕에도 간목을 쓰지 않는 그런 국세임에도 불구하고 4월에 양토인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음간의 성질보다는 양간의 성질이 더 강해지기 때문에 원한적으로 간목을 얻어서 소토 토를 갖다가 억제함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주 원국에서 뭐가 없죠? 목이 없습니다. 선생님, 미중의 을목, 진중의 을목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인데 이 국세 이 많은 토를 암장되어 있는 땅속에 암장되어 있는 나무뿌리 몇개 꺼내 가지고 요거를 통제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운세는 어떻게 가야 된다? 금수운으로 가서 그냥 왕한 토의 기운을 설기시켜 주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경호시 같은 경우에는 지지로 4월에 요거죠. 사오미 뭐라고 하죠? 남방이 된다고 하죠. 남방 사오미 남방은 뭐야? 방합을 형성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4월에 오화를 보고 밑으로 봤기 때문에 이거는 천간의 병화 내지는 정화가 투출되지 않았더라 하더라도 화가 굉장히 왕한 그러한 국세가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사중에 있는 경금 투출하고요. 그 다음에 축토도 있기 때문에 요 경금과 신금이 개수를 생하는 것 자체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대운에 따라서 대운이 어떻게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임신시라든가 계유시가 된다라고 하면 아무리 화가 왕한 4월이라 하더라도 4월에 미토까지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뭐예요? 필요 이상으로 좀 수가 좀 금수가 많은 걸로 볼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4월 있잖아요. 4 안에는 비장간이라고 하는 것이 무토 경금 그다음에 병화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렇게. 그래서 또 화가 왕하지만은 경금도 장생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중에 있는 경금이 있는데 이렇게 축토가 있으면 사축 회금도 약간 될 수가 있겠고 신금의 뿌리를 든 임수계수가 있고 그다음에 신금이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어떻게 잘 보면은 금수의 기운도 많이 좀 세력이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금수운으로 가기보다는 일단 목화운으로 가서 화가 살아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계유시도 마찬가지고요. 임신시도 마찬가지로 요거는 화가 왕할 것 같지만 오히려 금수가 왕한 사주가 되니까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